이슈플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미국 증시와는 좀 약간 다른 내용을 가지고 둘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 엔비디아 폭등도 AI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알테오젠 26% 이상 급등 중에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냐 마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모멘텀으로 연결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PBR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밸류업 프로그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한 줄평 하신다면요. 실현 물량 출하라고 아,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단기적인 수익 실현이 나왔다. 역시 중장기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자, 임순재 대표께서는요. 네, 미국 시장은 AI 열풍으로 강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뜨거웠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부터 좀 간략하게 핵심들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 뭐 우리 국내 투자자 말고도 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다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희도 흥분을 해서 목소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요. 예,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기대감이 숫자로 찍혔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간에서 10% 정도, 9%에서 1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본장에서는 거의 16%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본장이 너무 좋게 마감이 됐고요.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시간의 어떤 상승분을 어제 좀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6%대 어떤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네. 오히려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오히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회군요. 예, 기회입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갭이 차트상 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갭이 좀 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해소해주는 조정이 조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18만 원, 2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2분기부터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신형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HBM 같은 섹터 같은 경우에 이미 하이닉스 발주 물량 같은 것들의 실적 반영이 이번 1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어떤 엔비디아는 이미 지금 실적으로 좀 찍히고 있고, 네. 국내 HBM 장비 섹터는 이제부터 찍힙니다. 1분기부터. 그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분명히 장비주들도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리는 것들을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래도 좀 이제 4월 달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이제 조정 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제가 논점에서 약간 벗어날 수가 있는데, 반도체 엔비디아가 어제 미장을 전부 다 살려놨습니다. 맞아요. 메타부터 해서 예. 비만약까지 다 지금 상승이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나스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성장주 전체를. 네.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늘 지금 아시다시피 비만약 쪽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가거든요. 알테오젠도 물론 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제 기술주 그다음 턴은 뭐일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MWC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좀 했고, 자람 테크놀로지 얘기했는데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건, 막 저커버그, 네. 예, 메타의 저커버그가 이제 CEO죠. 방안을 합니다. 그게 월말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일지 다다음 주는 몰라요. 근데 오늘 아시다시피 이미 뭐 스코넥이 메타에 이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제 관련 이제 협력을 하게 됐다 해서 오늘 상승이 나오고 MP도 상당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 기기 쪽도 좀 나와요. 애플 비전 프로 때문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뉴프레스 같은 것들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저커버그가 삼성의 임원진을 만나게 되는데, AI 칩 관련한 어떤 협력, 그리고 AI 기기에 관한 협력 얘기가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 XR 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기에, 저는 제가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비전 프로와 같은 기기에도 온 디바이스 AI 탑재될 수가 있거든요. 가능한 얘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상상이지만. 네, 네, 그래서 오늘 고형 같은 것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삼성의 온 디바이스 하면 뭐 제조반 도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디바이스 쪽으로도 한번 반도체 순환매를 생각하시면 제조반 도체 같은 거 뭐 내렸을 때. 오늘 약간 장초반 대비해서 약간 탄력이 많이 줄었거든요. 죽었어요. 네. 네. 뭐 다른 HBM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HBM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보시는 것들 내리면은 이제 사시는 전략도 좋고요. 예, 좋고요. 그다음에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 반도체 쪽도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그리고 이제 차기로 온 디바이스나 CXL 삼성전자 쪽인데 그쪽도 이제 순환매상으로 노려 보시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네. AI가 단순히 IT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걸 보면 그걸 기반으로 AI가 여기저기 다 쓰일 수 있나 보다. 약간 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엔 임순재 대표께서도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AI 열풍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네. AI가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네. 게 AI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과거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그 서부 시대 금광을 캘 때 네. 금광을 캘 때 금을 캔 사람보다는 이 광산에 그 도끼를 공급한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 실질적인 수혜를. 네, 그렇죠. 예. AI 시대가 계속 이제 확대가 될수록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 그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뭐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 AI가 시장이 될수록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시장이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에 그 실적 관련돼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제 티핑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의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시장은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좀 더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렇군요. AI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 일부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은 이에 비해서 AI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HBM3 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은 여전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직접 반영되는 부분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냥 그나마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데가 이제 의료용 AI 쪽만 네네. 어느 정도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게 AI랑 관련된 회사가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좀 적으니까 네, 그렇죠. 어제 좀 올라갔던 것도 좀 제한적이었다. 네.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이제 디커플링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AI 분야로만 좁혀본다라고 하게 되면 커플링 되는 게 맞고요. 네. 대신 이제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네. 다른 여러 요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국내 시장이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렇지만 이제 국내 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반도체 분야, 특히 이제 HBM3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관심 사항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뭐 이와 관련돼서 가장 뭐 시장에서 뭐 관심을 갖는 게 SK하이닉스일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현재 HBM3와 관련돼서는 뭐 가장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게 근저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와 관련된 뭐 같은 밸류체인 내에 있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관련해서 AI 뭐 말해도 끝이 없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내용 가보겠습니다. 이제 알테오젠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시가총액을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분풀이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자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이 알테오젠의 급등 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준평이요? 네, 우선 당장은 이슈에 있는 종목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대표님은요? 네, 뭐 다른 신약 기술 수출로 확산에 대한 기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들을 좀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대표님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뭐 알테오젠 관련돼서는 이제 머스크, 그러니까 이게 MSD다라고 하기도 하고 머크라고 하는데 같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피아 주사 제형에 대한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뭐 작년에 이제 그 비독점적인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됐었는데 이게 이제 독점적으로 이번에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맥 주사를 이제 피아 주사 제품으로 바꾼다라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는 두 개 회사밖에 안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좀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트루다라는 그런 이제 면역 항암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글로벌 의약품 단일 매출로는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이런 기투루다에 대한 그런 이제 판매가 이제 확대가 되니까 머크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제형을 통해서 그렇죠. 특허를 연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그런 걸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피아 주사형 그런 제형으로 지금 개발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알테오젠 입장에서 보면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이 266억 정도 이제 추가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 4억 3,200만 달러 규모의 이제 추가 마일지스톤, 그다음에 별도의 판매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는 이제 그런 구조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이렇게 뭐 새로운 이제 신약 관련된 뭐 기술이나 아니면 신약 관련된 물질에 대한 그런 이제 수출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렉나자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뭐 시장 내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국의 FDA의 승인 관련된 이슈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로의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해당 업종 자체가 뭐 원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게 진짜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임상 실험이 끝나고 그와 관련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GI 이노베이션 뭐 네. 여전히 뭐 유아영화 항암제 관련돼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면역 항암제보다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신약에 대해서 좀 더 판매가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신약도 좋고 그 안에서 또 항암제 쪽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면서 종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인데요. 어떻게 내용을 가져가십니까? 네, 다 좋은 말씀을 다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예, 알테오젠에 관한 얘기 뭐 유한양행 다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다 해주셔서 네. 저는 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니까 지난 우리 JP모건 헬스케어 1월 그 어떤 이슈 때문에 12월부터 뭐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1월 달에 또 이제 조정도 나오고 JP모건 헬스케어도 이제 좀 막을 내리면서 관련주들을 그다음에 뭐 상당히 뭐 강세를 뛰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알테오젠이 어제 이제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권으로 네.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 오늘 뭐 거의 상한가를 쳤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증시가 다시 재반등을 할 경우에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반영을 했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였거든요. 네. 물론 JP모건헬스케어도 있었지만 물론 이제 저희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연준의 금리 인하는 6월 정도로 이제 시장은 다 거의 많이 이제 베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로 밀렸죠. 네, 네. 많이 밀렸으나 제가 이슈프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금리 인하를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는 게 오히려 시장이 오히려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역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지수도 좀 반등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어제 뭐 이 엔비디아의 어떤 훈풍으로 지금 뭔가 이제 낙수 효과를 좀 받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특히나 좀 제약바이오가 가는 걸 보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슈가 있는 것들만 좀 선별적으로 좀 강하게 좀 오르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드팩토 같은 것들 좀 오르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해왔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1분기 안에 네. 뭔가 어떤 기대감이 있거나 이슈 일정이 있는 것들을 우선 보자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셀트리온 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출시가 현지 시간으로 네. 2월 29일 미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좀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리를 해왔는데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네. 셀트리온 제약은 또 이제 셀트리온과의 또 합병도 좀 몇 개월 안에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뭐 셀트리온 제약 정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나 더.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이슈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간암 치료제 어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요거 내려올 때 물론 상당히 높긴 하지만 요거 내려올 때 뭐 보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알테오젠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봐야 될 기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는 종목들도 유리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PBR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 오늘도 보면 손해보험이나 뭐 은행이나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가게 되면서 존재감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하신다면요? 네, 이제부터는 차별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은 네, 저 PBR 그리고 고 ROE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는 골라야 될 때가 왔군요. 자, 전문가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 PBR 관련해서 이제 26일 날 정부의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된다라고 지난 주말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미 우선 처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기술주들 미장에 조금 밀려 있었기에 오히려 이제 코스피가 그때 상당히 월요일 날 강한 모습이었고 네. 그때 뭐 이제 은행주부터 해서 저 PBR 쪽 많이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또 화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기술주도 또 이제 엔비디아 덕에 이제 어제 오늘 또 강세다 보니 어제부터 강세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 PBR 쪽이 주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관심을 좀 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랑 똑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임박하니까 오히려 떨어졌다가 네. 발표한 다음에 오르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PBR 쪽도 26일 일정이 확정이 되니까 우선은 월요일날 강하게 쳤다가 네. 화수목 별로 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특히 목요일날 기술주가 좀 나오는 바람에 또 내렸어요. 근데 일정은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일정대로 가네요. 네, 그러니까 또 오늘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간 또 이제 일정 때문에 오르다가 못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오늘 또 치고 나가는 부분인데 네네. 뭐 여러 가지 또 리포트도 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뭐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밸류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저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그렇군요. 뭐 저도 계속 저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메리츠금융지주하고 삼성물산이 대장이라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미래에셋증권이 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저 PBR 관련해서 주식 수가 좀 많습니다. 우선은. 소각 좀 해야겠네요.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죠. 예. 우리 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ROE도 중요해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업이라는 곳이 존속하려면 잘 벌어야 예, 잘 벌어야 되거든요. 그거 말고도 자사주 소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당연히 뭐 이익도 잘 나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충족하는 것이 뭐 메리츠금융지주라든가 뭐 저희 어떤 금융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금융사들이 좀 강한 모습이죠. 특히 또 어제는 또 이제 기아차 현대도 좀 오르는 모습, 현대차랑 기아가 네.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셨을 때 이제 조금 높긴 높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가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정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좀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 리포트가 나온 삼성증권, 네. 삼성물산 같은 그 이쪽 그 삼성 브랜드를 외국인이 좀 사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번 밸류업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삼성 이 브랜드 이쪽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그럼 임순재 대표께서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으면서 얼마나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느냐까지 네. 두 개를 합쳐서 종목을 네, 고르자는 보셔야 건데 되는 거고요. 네, 보겠습니다. 네. 특히 뭐 이제 저 PBR 같은 경우 뭐 다 수치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종목이 올랐지만 그 내용을 이제 까서 보면 네. 그 안에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영업권 같은 것 때문에 자산이 부풀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저 비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주주 환원을 얼마만큼 빨리 많이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게 주주 환원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팔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뭐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예. 일단은 좀 제하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 들어 이제 ROE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ROE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기업 이익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식 그러니까 주식 소각을 하게 되면 일단 분자 규모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을
바뀌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영업 실적이 좋은 그런 이제 섹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뭐 금융주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저 PBR의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홍콩 ELS나 아니면 부동산 PF에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이제 홍콩 ELS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금감원에서 자율배상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고 네, 네.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확인을 하시면서 뭐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뭐 관심 있게 뭐 현대 저는 이제 현대 브랜드 쪽에 네,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다음에 예.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PBR도 낮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익도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는 데다가 현대차의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산가치에 비해서 좀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삼성물산,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대주주인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저 PBR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좀 계속해서 봐야 될지 선별해서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